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허원정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배우 한지민과 지창욱, 주원, 강한을, 임시한 등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6일 오전 19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묘역참배부터 추념행사,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순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군복무 중인 지창욱, 주원, 강한을, 임시한 등이 참석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를 대창했는데요. 특히 한지민은 이해인 수녀의 추모원 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독했습니다. 한지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 위에 목숨 바친 수많은 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뜰에도 장미와 찔레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라며 낭송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민은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라고 경건하게 말하며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췄는데요. 한편 한재민은 위안부, 소방관, 국제고호 등 사회적 의미가 담긴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왔습니다. 사진은 KBS 방송에서 캡처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의 허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